그러니까 이거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썸 탈 때는 안 보여. 연애하면서 이제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애 길게 못한 사람 특징을 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제가 또 경험했었던 거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특징들을 생각해보면서 리스트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길게 못하는 사람 특징. 맞아. 1번 저게 맞아. 정을 쉽게 떨고. 주변에 연애 길게 못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보면은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내 스타일 아니네 하고 그냥 헤어져버려. 그냥 그거 하나만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 헤어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깊은 사랑조차 해보지도 않고 이미 정을 떨궈버려. 10개 잘 맞다가 하나 안 맞으면 정 털려함. 그니까 그게 맞아. 이 사람이랑 너무 잘 맞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야. 얘는 진짜 내 운명이겠지 했는데 뭐 작은 포인트 하나가 나랑 안 맞아. 그럼 그냥 그런 거 하나만으로 바로 그냥 잘리는 느낌이에요. 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 가끔 진짜 연애를 설렘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한 초반에야 서로 잘 모르고 있고 그 약간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설렘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설렘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약간 좀 그 긴장 그런 데서 설렘이 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고 스킨십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있었고 막 술도 먹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 100일 200일 넘어가면 편안해지면 이제 안 설레네 하면서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3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연애하면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맞아. 누구나 그래요. 안 좋은 일 얘기하거나 내 단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 누구나. 근데 그걸 떠나서 연인끼리는 서로서로 잘 알아야 더 배려 많이 해줄 수 있고 더 공감 많이 해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좀 숨기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의견을 말 못하는 거 말고 자기의 속 얘기를 잘 말 못해. 저는 연애를 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자주는 못하지만 한번 하면 오래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해. 난 방송에서도 나 똥 쌌다 뭐 했다 축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 얘기하잖아요. 속 얘기를 나는 방송에서도 다 할 정도로 나는 내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해.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솔직해지면 상대방도 솔직해져. 나의 어떤 가정사나 내 생각들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리턴이 와요. 솔직한 사람의 장점은 상대방도 솔직해져.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묵히고 숨기고 쌓고 그러다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해서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아, 나라고 연애하자마자 방구 끼고 트름하고 똥 쌌다 그러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숨기죠. 나 지금 방인데 똥 싸려고 똥 싸러 와서 화장실 왔어. 나 방금 비데 사용했어. 이런 건 나도 얘기 안 해. 아, 이성 관리 못할 때 있지 있지. 원래 좀 여자들이랑 잘 지내서 연애는 자주 해. 근데 금방금방 헤어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연애해도 그냥 이성들이랑 잘 지내. 이 사람 저 사람이랑도 계속 잘 지내고 SNS만 보면 누구랑 연애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남사친 여사친 뭐 서로서로 잘 지내는 거야 너무 좋은 현상인데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 경우는 여사친들이랑 따로 만나지는 않고 연인끼리만의 어떤 얘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나는 건 안 된다 다 같이 만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아니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나는 원래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연애해도 얘네들 만나야 돼 너보다 날 잘 알고 있는 애들이야 이러면은 완전 꽝이에요 꽝. 서로 연애를 하면 서로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을 사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연애를 하기가 어렵죠. 이거 5번에도 써야겠다. 내가 맞추려 안 하고 그냥 맞는 사람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연애는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이런 마인드 괜찮은 애랑 만나고 싶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맞출 생각 없어 하는 애들은 연애해도 금방 헤어져.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자기 일이 극단적으로 우선인 사람. 우리가 그런 걸로도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보다 일이다 일보다 사랑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논쟁이 많이 있듯이 근데 누구나 일이 먼저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너무 사랑하면 일 좀 미루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시간 더 써주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 그래도 일도 같이 하면서 사랑도 해야지 일이 먼저지 라고 판단만 하지 나도 일하기 싫어 일 때려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하겠지 그런 마인드인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저울질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자기 일이 우선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일이 우선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서운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말하는 데 있어서 서운해져.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하는 친구야. 오늘 10시까지 보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지금 5시야. 그럼 아직 5시간이나 남았잖아. 그럼 이제 여자친구와 밥 먹자 해.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일 먼저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말해. 나 오늘 10시까지 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밥 먹기 힘들 것 같다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밥만 먹고 다시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서로서로 애교를 부리면서 아 나도 너랑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서라도 같이 먹을까? 근데 나 일은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일이 극단적으로 우선이면은 안 돼 나 일해야 돼 나 바쁜 거 알잖아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쁘고 둥글둥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못하지 그냥.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를 길게 못하나? 아 상대가 나를 왜 만나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도 길게 한 사람은 길게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얘가 나를 왜 만나주지? 그리고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모든 일을 내가 다 수용해줘. 아 뭐 나 남자랑 놀다 올게 이러면 싫은데 알았어 놀다 와 막 연락이 안 돼.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왜 연락이 안 되지? 근데 뭐라 하면 무서워. 왜냐면 그냥 나 버려질까봐 약간 이래서 불안해가지고 이해해주고 다 맞춰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자존감이 낮아서 너무 다 맞춰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갑이 돼버려.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갑을로 되면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먼저 기어서 들어간 다음에 계속 다 받쳐주고 다 오냐오냐 해주고 이러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갑을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 연애 자체가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반대는 또 이제 자존심이 너무 세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존심 센 사람들이 대부분 싸울 때 큰일 나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이기려 그래. 사과 절대 안 하고 인정 절대 안 하고 자존심 부리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하면 그제서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우위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조율하는 거는 자존심 센 거랑은 다른 거지. 근데 그냥 사과해야 될 상황인데도 사과 안 하고 계속 자존심 부리고 썸 탈 때는 자존심 센 게 안 보여. 자존심이 세도 어느 정도 몽글몽글하게 넘어갈 텐데 연애하면서 이제 슬슬 서로의 가치관이 확인이 되면서 싸움이 났을 때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과를 진짜 잘해야 돼요. 아 이거 있다.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서로서로 약간 좋은 긍정적인 바이브를 줘야 되는데 맨날 하소연하고 이 걱정 저 걱정 고민거리가 계속 많고 이런 연애들은 만나면 기빨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반대편 입장에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안 서는 사람 그... 야야야야야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형님 2,000원 후원해주는 거 좋은데 내가 저 후원 전에 발언할 뻔했잖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안 서는 사람. 아 그치 누가 채팅에도 쳐줬는데 과거에 계속 이제 연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거리만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애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그쵸? 다른 생각 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뭔 소리야. 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서는 사람이 좋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어떻게 얘기해도 이상하네. 잘 서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는? 아 이것도 이상한. 미래에 지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가겠습니다. 애정 표현이 서툰 사람. 아 이런 사람들 있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에 좀 서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고민거리에도 가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자주 보이거든요.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이 너무 서툴어서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못하고 표현도 많이 못해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건 티나는데 연락하거나 표현할 때는 좋아하는 티를 하나도 못 내요. 이러면서 이제 애정 표현 서툴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걱정인 사람들이 있어. 연애는 서로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부여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난 널 좋아한다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스킨십도 사랑이 확인이 되는 증표이기도 하고 표현도 계속 해줘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연애 길게 못하는 사람 특징 10가지로 추려보았고요. 이 외에도 분명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연애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확인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안녕!